그릇을 만들 때 그릇이라는 거는 사람이 만들지만 그 속에서 가마솥에 들어가서 완성되는 거는 불이라고 말씀을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. 네. 그래서 이 사과를 그릴 때 불의 형상을 담고 싶어서 불의 기운을 여기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선들 다 불이 활활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줬거든요. 그리고 가마 속에서 그 불들이 피어나고 탈 때 그 속에서 재도 날아다니고 그리고 천장에서 뭔가 또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 오묘한 느낌을 이런 게 다 퍼지는 걸로 커피 작업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. 그리고 노란색 불이 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잡고자 파란색으로 물의 기운을 좀 이렇게 넣어가지고 서로 융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. 아 그렇군요. 네. 네. 그리고 아, 이 꽃들은 그 집집마다 소원이 있잖아요. 작게는 취업이 되었으면 아니면은 가정의 건강, 가족들이 다 건강했으면 아니면 뭐 정말 가정마다 각각의 소원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만개해서 활짝 피어나라는 의미에서 아, 네, 잘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만개하는 꽃을 표현했습니다. 네, 네. 감사합니다. 네. 네.